ETN 연예스테이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슈퍼주니어 규현입니다. 최고의 감성 뮤지션 유영석과 슈퍼주니어의 완소 감성 보컬 규현이 만났습니다. 두 사람의 뜻깊은 만남, 녹음 스튜디오에서 함께 하시죠.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얼굴 유영석 씨, 그리고 진지한 얼굴로 녹음에 열중하고 있는 슈퍼주니어 규현 씨. 어울릴 듯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 특별한 일이 있어서 이날 함께 했다는데요. 네, 여긴 지금 대가수 유영석 선배님의 헌정 앨범 녹음 중인데요. 아무래도 정말 평소에 선망의 대상이셨던 선배님과 함께 작업을 하니까요. 너무 떨리고 기분도 너무 좋고 하니까 근데 힘든 게 좀 많네요. 유영석 씨의 20주년을 기념하여 발매되는 앨범에 참여하게 된 규현 씨. 화이트의 7년간의 사랑이 바로 규현 씨의 목소리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특별한 만남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네요. 후배고요. 아, 그리고 제가 그 슈즈 3집의 샤이닝 스타라는 곡을 줬는데 그 노래를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 노래를 잘 부르고 그냥 아이돌 가수들이라는 선입견을 완전히 그냥 묵살 내버리는 그런 노래 실력을 지니고 있어서 언젠가 기회가 한번 닿으면은 내 노래를 한번 솔로로 이렇게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때마침 기회가 머지않은 시기에 찾아오게 됐습니다. 최근 규현 씨는 슈퍼주니어 3집 타이틀곡 쏘리쏘리에서 조금은 색다른 매력적인 목소리를 선보이고 있죠. 변형이 가능해요. 카멜레온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 좀 나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두 배가 좀 넘어요 나이가. 그러니까 87년에 제가 데뷔했고 규현 군이 88년생이니까 뭐 당연히 모르는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옛날 감성의 노래를 요즘 걸로 크로스오버 시키는데 아주 탁월한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톤 자체가 슬프니까 이 그 목소리 조금 들어볼까요? 힘든데 지금 이거 아껴둬야 되는데 지금 5원어치만 보여줘. 5원. 아 이거 5원어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7년을 만났죠. 아 슬프다. 5원어치입니다. 아 이다지도 아쉬운 금쪽같은 5원어치 목소리라뇨. 꼼꼼하게 가사를 체크한 규현씨 다시 녹음에 열중하는데요. 발라드에서 더 반짝이는 규현 씨 목소리가 7년간의 사랑에선 어떻게 빛을 낼지 궁금하네요. 대선배 앞이라 긴장을 했는데 조금 실수도 하는데요. 지금 들어도 가슴을 울리는 유영석표 감성 노래들. 규현 버전의 7년간의 사랑을 시작으로 다른 곡들도 곧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 기대 많이 할게요. 네, 제가 굉장히 즐겨보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오늘 이 시간도 그 재미에 한 추가를 해둔 그런 의미였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자주자주 찾아뵙도록, 좋은 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슈퍼주니어도 정말 많이 사랑해주시고, 유영석 선배님의 헌정 앨범이 아마 엄청난 초대박 앨범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여기 또 하나의 훈훈한 만남, 바로 유영석 씨와 슈퍼주니어의 규현 씨. 규현 씨는 유영석 씨 데뷔 20주년 기념 헌정 앨범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후배들의 입장으로서는 정말 그동안 말로만 듣던 선배님들과 실제로 이렇게 가까이서 만나고 뵙고 그분과 함께 작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대찬성입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선배 여자 가수를. 알겠습니다.